독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은 올해 광주의 빅뉴스였습니다. 덩치가 큰 만큼 기대도 크지만 걱정 또한 있습니다. 오늘은 문화전당으로 갑니다. 김인정 기자, 전당이 넓은 걸로 아는데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죠? 네, 바로 제 뒤로 마치 도서관처럼 많은 책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예술이나 문화 관련 서적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문화정보원인데요. 문화전당은 이런 정보 수집을 맡고 있는 공간뿐 아니라 과학 기술을 활용한 예술을 하는 공간, 또 연극이나 공연을 하는 공간,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이곳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복합 문화시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연극, 전시, 공연, 그리고 예술품을 직접 만드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네, 건물이나 구성은 알겠는데요. 이 내용물은 잘 채워져 있나요? 네, 사실 공식 개관 전부터 콘텐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개된 것들을 보면 국제적인 스타 혹은 거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작가들이 꽤 많이 참여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광주에서 또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공연이나 수준 높은 미디어 아트 전시 등을 이곳 광주에서 볼 수 있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유명 영화 감독인 차이밍 량이나 아피차풍 등의 무대 도전, 특히 20세기 최고의 공연이라는 해변의 아인슈타인을 광주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사실 꽤 큰 변화이자 성과였습니다. 네, 전당이 공식 개관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죠.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문화전당은 부족한 인력과 조직난 등의 이유 때문에 콘텐츠를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관 직전까지 우왕좌왕하느라 홍보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도 첫 성적은 그다지 나쁘진 않은데요. 수도권 예술계에서는 거장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 광주로 내려오는 움직임도 있었고, 공식 개관 이후 한 달 동안 약 6, 7만 명 정도가 전당을 찾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지 점수가 나쁘진 않은 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역민들의 호응이 뜨겁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광주 지역 문화 소비 패턴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정도로 한정이 돼 있다라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화전당이 자리를 잡으려면 앞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네, 문화전당은 일단 수도권과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운 이 지역에서의 성공이 문화전당 성공의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집 앞에 멋진 문화시설이 생겼으니 한 번쯤 찾아가보자라는 광주 지역민들의 관심도 분명히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낯선 현대예술로 어떻게 관객들에게 다가갈지 전당에 고민하는 모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식 개관도 끝났으니 조직을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하고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활용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성공으로 가는 첫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